투자 많이 해보셨어요? 아,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. 네, 많이 해보진 않으셨고. 네. 예. 지금 재개발 이쪽이 지금 그 방향성 분명히 맞는데, 망원동 합정동하고 놓고 보면 합정동이 훨씬 더 저는 뭐 가치가 있다고 봐요. 근데 일단은 이게 사업 속도가 과연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건지 여기에 조금 이제 그 물음표가 좀 붙는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이제 성산동에 역세권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은, 역세권 개발은 용적률을 500%까지 주잖아요. 네. 뭐 최대 700%까지 준다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한 500%까지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거든요. 사업성이 좋은데 여기는 지금 역세권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역세권 개발, 그 다음에 바로 이쪽 라인에 대장홍대선이라고 들어보셨죠? 대장홍대선. 네. 예, 이게 성산역이 이쪽에 들어와요. 그럼 또 여기 역세권이 되고. 그런데 일단은 역세권 개발이 왜 지금 바로 옆에 모아타운, 마포구청역 이쪽에 모아타운이 있지만 왜 가자역 쪽에 저는 역세권 이쪽 개발을 관심 있게 보라고.